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원리스올 비전홀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거 제 말씀 가지고 교회의 존재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잠을 자도록 재워놓고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소개해 주었고 인류 첫 번째로 그렇게 결혼식을 중매하시고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이제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 교회는 모여서 사람들 십자가 꼽아놓고 그냥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데 이 회중을 가리켜서 예배당이라 교회가 모인 곳이 예배당이에요. 이 건물은 이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없어져. 안 무너져. 어느 교회가 안 무너지느냐. 어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고 문 안 닫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한 고백과 답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백 위에 반석이니까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보면 가장 중요하니까 사단이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사단이 1차적으로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싸우도록 분쟁하도록 하나 되지 않도록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시험이 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해서 다 박살내버립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실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과 교회가 원리시 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분비 박산을 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이리 여자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막 전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남편이 거의 불신자가 많아요. 영적 싸움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피트기 하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교회 여장로가 있는데 싹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한두 사람 말고 싹 다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불신자 상태라. 그러니까 악착같이 예수를 믿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모습이다. 영적 본질을 교회가 가정이 깨닫지 못하도록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세상 불신자들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게 있다고.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단도 성령도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 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 통해서 하죠. 아담 통해서 하와 통해서 사람 통해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속는다고요.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에 담겨져 있는 영적 본질을 사단이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어요.
이번 주간 보면 부부의 달입니다. 부부의 날이 있어요. 부부 날이 언제냐? 둘이 하나 되라. 21일이에요. 둘이 하나 되라. 이게 법정 기념일이에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매일 특별히 부부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야? 서로가 뭐야? 서로가 파트너가 돼야 돼. 영적 파트너. 그러니까 영적 의식을 가지고 돼. 서로서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채워주면서 도와주면서 힘주면서 서로서로 덮어주면서 그래 사는 것이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는 그런 거예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파트너예요. 부부는 서로서로 뭐요? 서로서로 돕는 배필이야. 서로서로 도와줘야 돼.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냥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간에 서로 영적 동기부여 부여. 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연약한 거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우리에게는 두 눈이 있는데 그 두 눈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한 눈은 인생의 좋은 점을 보도록 만들어졌고 한 눈은 인생의 나쁜 부분을 보도록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눈 감아요. 그걸 윙크라 그래. 윙크. 한눈 감고 윙크. 윙크가 아니야. 나는 당신의 단점을 보지 않겠다. 장점만 보겠다. 그렇죠. 장점만 보겠다. 이게 행복입니다. 장점만 보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눈 가지시 바랍니다. 복음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율법적 눈 가지면 상대 단점만 다 보여. 잘못된 거 뭐 잘한 건 하나도 안 보여. 잘못된 것만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우리는 영적 구파인더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 이상하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생명이 살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어. 복음적으로 말하고 복음적으로 치료하니까 복음적으로 그렇게 대화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최대 기대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는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신 것은 당시에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사실 성전의 본질 회복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한 신학자의 진단처럼 지금 교회는 소비자 취향에 맞추어진 소매점이 되었다. 뭡니까? 신앙은 일개의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상태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소비자 취향에 맞춰 가기 위해서 급급한 상태에 있다. 교인들 취향에 맞도록,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 교인 체질에 맞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원색적 이 메시지 이거는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돼. 원색적 복음 없어.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많은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 영적인 건 하나도 없어. 무슨 귀신 말하고 아니 무슨 21세기 시대에 AI 시대에 무슨 귀신 소리 하냐 수준 낮게. 성경은 온 전신의 성령 귀신 투성인데 전혀 말하지 못한 무슨 전당지옥 그런 소리 하냐, 무슨 그렇게 부담스럽게 전도 그런 소리 하냐, 전부 다 뭐요 사람들이 부담 안 주려고 아주 듣기 좋은 소리,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그저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하면 된다. 뭐든지 그래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부담 없는 소리, 들으면 힘나는 소리,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
그것이 완전히 강단을 지배하고 있어. 그런 교회들 많이 모입니다. 우리 오픈하자, 서로 막 쉐어하자, 어? 큐티하면서 쉐어하자,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감동을 줄 수 있지만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장 보는 영의 눈은 뜨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영적인 단어, 영적 문제입니다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현장은 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릇 하면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살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지금 불신자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요즘 전도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슨 뭐 이런 거 뭐 요즘 그런 거 한 부담스러워 안 나와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제일 듣긴 소리 전도하는 소리, 전도 소리 하기만 하면 당장 부담증 안 합니다. 하면 교회는 안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좀 불신 영혼들이 전부 방치되어 있는데 교회들이 말 안 하니까 우리라도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새 생명 행사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렘더 위원회는 오늘이 D-Day입니다. 그리고 대개구 전문교회 다민족교회 23일 30 다음 주 D-Day입니다. 자, 교회 오기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2부 때 지금 한 200명 영접했어요. 등록 카드 올라왔어요. 온라인으로 예수 영접하고 믿어라. 오프라인으로 오면 더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말 떨어지는 친척들이 뭐 지방에 있는데 올 수 있나요? 못 오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게 오라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도록 미리 우리게 스케줄을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열어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원 받도록, 안 믿는 일가 친척 가족들. 그리고 갑자기 뭐 예수 우리 교회에서 새 생명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연습을, 그보다는 미리 선물 하나, 오죽 핸드폰 하나 보낼 수 있잖아요. 보내고 왜 보냈냐? 그럼 이렇게 또 이야기해서 마음 열게 해서 이 날 정해서 다음 주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가족 일가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 생명 구원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영계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본질적 미션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미션 실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이라는 본질적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처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 성전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거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반응 관심이 없었어요. 성전에 먼저 가서 한번 둘러봤어요. 어떤 상태인가 쭉 둘러보고 나서 날이 어두워져서 열두 제자 데리고 베다니로 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그랬어요.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요. 그리고 성전 들어가자마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고, 지금 시간표는 유대 민족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유월절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몰려와 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몰려오는 상태예요. 자, 이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상을 받거든. 제사장에게 바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외국에서 오지 지방에서 오는데 원금 각게 쏟아 보니까 흠없는 재물을 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재물을 파는 이 짐승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오면 돈만 내고 흠없는 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를 내야 돼요. 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 지폐들이 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의 모습 있는 지폐란 말이에요. 이건 안 돼. 우리 이 이방인이야. 우리 유대인들이 사오는 세계를 바쳐라. 그래서 그 로마 지폐를 가지고 세계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이 생긴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생긴 건데 문제는 이런 편리 제공이라는 여기에서 의도하는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특별히 당시에 대제사장 이 가야바는 이런 장사꾼들이 뒷돈을 많이 받고 성전 안에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열어주었어요. 자, 역사학자 그 당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들어진 재물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많을 때는 25만 6,500마리. 25만 6,500마리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다 이 기록이 그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상상을 초월해요. 또 요세푸스는 270만 명 정도가 유월절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다. 270만. 자, 이들이 와서 성전세를 바꿔야 되는 환전해야 되잖아요. 환전하는데 뭐 그 숫자도 엄청나지만 환전 차익도 그 뭐 다른 데 바꿀 수 없으니까 폭리를 취해 가지고 한마디로 성전의 본질적 이 역할은 다 사라진 지 오래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짓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을 다 덮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구나.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리시면서 성전의 본질적 미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전이 어떤 역할하는 곳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도 만민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성경적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만민이 그랬거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라고는 의미가 담겨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 이것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교회다.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만나고 모든 언약이 성취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계적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강단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언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기도는 다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 다 있어요. 언약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기도 내용들을 언약 없이 하게 되면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다른 이단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맨날 내가 잘 되고 우리 이제 뭐 내 거 하다 끝나요. 그런 육신적인 거, 서론적인 거, 이걸 다 끝난다. 언약 기도는 서론이 아니에요. 본론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은 가장 실감 안 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응답은 언약 기도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말씀 중심한 기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린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응답돼요. 뭐 그 서론적인 거, 그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뭘 달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구하지도 마라. 언약 기도를 놓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 구해요. 맨날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그 소리밖에 안 해요. 그럼 다른 종교 또 구하지도 마라.
자, 언약 기도가 뭐요? 이것이요,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 서로 다 사는 것이 살리는 이 지름길입니다. 언약 기도. 축복의 지름길이요, 응답의 지름길이 언약 기도예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번 힐이라는 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데 급급해서 기도를 게을리 하도록 유도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훈련받는다고 기도를 놓쳐버려요. 이 사단의 전략이란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느라 기도를 깨우려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랬어요. 참 모순이지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는 해요. 막 기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 기도는 안 해. 요렇게 사단은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든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실제로 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이 무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삶의 그 루틴이 말이에요. 그 습관이 딱 기도하는 습관,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에 따라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쫙 여러분이 아주 언약 기도하면 지구 한 바퀴 돌지요. 그 전부 언약 기도는 내 기도는 없어요. 나라는 것은 상관없어요. 전부 언약 기도죠. 언약 기도.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 제목 잡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기도예요. 실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기도 속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오느냐?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되어질 때 역사에 났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어디 가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경이 임했어요. 자, 임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전도했지.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그 쭉 이어지잖아요. 현장이 확 열렸잖아요.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영계 모든 성도들은 시공광을 초월한 하늘 보좌의 이 축복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영적 파수꾼, 언약 기도의 사람. 다 되셔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37 치유 서밋입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하신 사역이에요. 다 청소하고 나서 하신 사역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교회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오는 각종 병자를 가진 자들 다 모여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자, 교회 본질 사역이 이겁니다, 바로. 교회 본질 사역이 뭐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치유 서밋은 세 단어지만 어떤 의미로 한 단어지요. 우리 인생, 우리 사역,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특송 참 중요합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걸 전도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입니다. 그게. 무엇보다 우리의 눈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이 표현은 세계 복음화라는 개념을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이 나라가 있고 그 안에 미전도 종족 5천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247개 나라가 있다 무슨 15,000 종족이 있다 이러는데 미전도 종족 5천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성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내가 뭐 할 준비도 안 된 내가 아무것도 생각도 없는 나에게 교회를 하랍니까? 선교. 그래서 선교도 모르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지금 더 선교 현장은 확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국내에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똑같은 이 우리가 복음 증거인데 국내에서 하면 같은 문화권은 전도, 타 문화권은 선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 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한다. 이게 보통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결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거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습니까? 뭘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되면 끝나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서신다고. 뭐 누가 서달라 합니까? 근데 그저 마음 열고 있으면, 신앙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다 서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나갈 이 사역의 핵심이 뭐냐? 사모늘 이 바탕 위에 진행되는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입니다. 지금 시대는 영적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영적 치유. 이미 창세기 3장에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 자기 문제에 빠진 사람들 조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조절이 안 돼요. 조절 능력이 상실돼서 자기 몸,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조절 능력 상실 시대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각종 이 부정적 상태에 빠져가지고 마음에 뭐가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어요.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득 차 있는 이 화를 어떤 방법으로 나옵니까? 자살로 나오고, 그리고 살인으로 나오고, 이 반응이 그렇게 나와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 그래요. 뉴스 기사를 보면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자기 짝사랑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들어가가지고 택배 왔다가 들어가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또 앉았다가 가져오면 또 찍어버리고, 또 냉장고에 차 한잔 마시고 앉아 또 죽여버리고, 가만 앉아가지고 세 사람을 그렇게 한 가족을 다 죽여놓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화가 목까지 차있어요. 그것이 깡패들이나 이런 거 왜 쳐다본다고 싸웁니다. 왜 꼬려봐? 왜 쳐다봐?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게 뭐가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쳐다보는 게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것 같은, 자기 속에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늘 피의식이 있으니까 왜 쳐다봐? 그러지요. 깡패가 간이 큰 게 아니에요. 깡패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이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냥. 묻지마 살인이 왜 나합니까? 아,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걸 죽여버려. 죽이고 아무 반성도 없어. 더 죽일 텐데. 내가 더 죽일 거야. 수치부 다 써놨어. 많이 죽일 거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없인이고, 나를 비웃으니까, 나 못 참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이게 지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영적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표출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서요. 우리가 보험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니까, 어느 날. 우리가 당해요. 묻지 마.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정상이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요, 이렇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말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아닌 것이, 다른 것이 마음과 생각, 이 뇌와 영혼까지 완전히 각인시켜버렸어요. 사단이. 사단 주특기는 죽이는 겁니다. 이간시키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죽여라. 죽어라. 이걸 어떻게 정신병원에서 치유합니까? 치유할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근본 치유를 일으키는 복음 치유 시스템을 현장에서 확신시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의 사람 다 살려내야 된다 말이야. 여러분 건강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느라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약 없이 뭐 잠도 못 자고 얼음상 얼마나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됩니까? 기초 다섯 가지 하면 돼. 기초 다섯 가지. 첫째, 다락방입니다. 그냥 팀사역, 미션홈, 전문기회, 지교회. 이 다섯 가지 기초,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다락방 팀사역은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운동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정을 플랫폼으로 삼고 주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 전하는 미션홈. 그리고 여러분 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전문교회,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 말씀 운동하면서 지교회. 이 기초 다섯 가지가 활성화되는 만큼 현장이 변화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37 서밋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서밋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여러분처럼 영적 분별력 있고 여러분처럼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내고 여러분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처럼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요?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모든 자세가 내가 영적 서밋이니까 달라진다니까요. 기도도 달라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분명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개입이 나의 개입을 없애야 한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야 사단에게 속지를 안 해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서밋의 응답 속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게 된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 의사인 폴 투르니에 의사입니다. 심리학자요 의사인데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환자들을 정신병 환자들을 치유를 그렇게 하고 상담하면서 진단했는데 현대 환자들의 중증은 바로 자기 상실감이다 그랬어요. 자기 상실감. 어느 사이에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상실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상실을 걸려버렸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 상태가 그렇습니다. 12가지 영적 문제 이뿐만 아니라 7가지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다 놓쳐버려.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도 내가 누군지 몰라. 신분, 내게 주어진 권세 몰라. 이거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요. 여러분 사역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알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누군지.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해요. 영계전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함으로써 강해진다. 처음부터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기를 여러 번 내다보면 그 용기가 강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두렵고 떨립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말을 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시작을 해보세요.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신다. 나는 시작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이루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이번 온라인 새 생명 초청 시간표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활력을 얻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라.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사가족 초청 이 주일을 앞두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비교의식, 우울의식에 빠져서 지금 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영적 서밋들이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